서리버섯. 우와. 진짜 깨끗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깡 좋은 TV 깡남입니다. 오늘은 자, 버섯 산행, 무슨 버섯을 목표로 가지고 산행을 하느냐. 자, 서리가 내리기 전에 나온다는 서리 버섯, 일명 회색 깔때기 버섯, 그런 것들. 아, 깡녀 어디 갔어? 인사해야 되는데. 깡녀야! 안녕하세요. 깡촌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깡녀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 자세히 안 보이니까 제가 가까이 비탈길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어머, 보이시나요? 어머, 아, 너무 예뻐요. 아, 진달래가 기후 변화 때문에 예쁘게 펴 있는 것을 보여드려요. 자, 이곳은 저희 집 뒷산입니다. 여기가 지금 물이 거의 메말랐는데 졸졸졸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습한 곳, 그리고 화렵수, 낙엽이 낙엽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리버섯이 있습니다. 뭐 서리버섯 사냥은 높게 안 올라가도 돼요. 낮은 곳에도, 아니 오히려 낮은 곳에 서리버섯이 발생이 됩니다. 서리버섯이 비타민도 많아가지고 다이어트나 미용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면역력 강화시키는데도 좋은 서리버섯, 건강에 좋은 서리버섯, 맛있는 버섯. 와, 가을 단풍, 단풍잎입니다. 졸졸졸졸졸졸졸졸. 저는 콸콸콸 쏟아지는 계곡물도 좋지만 이렇게 입기도 잔잔하게 이렇게 물방울 똑똑똑 떨어지는 이런 물줄기도 청량감 있고 되게 잠 잘 오는, 명상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졸졸졸 물소리를 좋아한답니다. 저희 깡녀가 있습니다. 깡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깡녀입니다. 아니 지금 앞에 갔는데 연락이 없으면 지금 버섯이 안 났어? 아니, 이리오시오. 오, 이리오시오. 이렇게 보시오. 이렇게. 자, 이렇게. 서리버섯. 야, 쭉. 저쪽도. 줄져서. 쭉. 야, 저쪽에도 쭉. 쭉 줄. 회색 깔때기 버섯. 서리버섯. 앞면도 보여주세요. 앞면. 아, 예, 맞습니다. 깡녀 혼자 요거. 찾았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 어, 밟지 마세요. 어, 깡남, 밟지 마세요. 이 낙엽 속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 위로 다 서리예요.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저 위에까지 쭉. 여기 낙엽 속에 다, 여기 봐봐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자, 여기도, 여기도. 여기, 위에, 저쪽까지. 다예요. 다. 자,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무리를 줘서 얘네가 발생을 하거든. 자, 서리버섯. 식용이고요. 요거 그냥 생식하면은 복통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데쳐가지고 먹으면 맛있다는. 아침에 서리버섯 된장찌개 먹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아, 식감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쫄깃. 기가 막힙니다. 아, 맛있어. 가지버섯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리버섯이 훨씬 맛있습니다. 이쁜 건 가지버섯이 이쁜데 맛은 회색 깔때기 버섯! 네가 윈이여! 외쳐보자! 깔때기 버섯! 자, 비닐에 한번 줘보세요. 빠른 채취 따보겠습니다. 깨끗한데 확실하게 잘라줘. 어, 얘 싱싱하다. 오, 되게 좋다. 이게 딱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소리. 아, 이게 나무에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벌써 낙엽 위에 있잖아.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낙엽에서 이렇게 종균이 발생하면서
어? 영양분을, 낙엽에서 영양분을 먹고 발생하는 버섯이야. 어. 보자, 뭐야? 밑에? 그치. 엄청난 거야, 근데. 와. 아니, 어차피 이렇게 하면 또 저거 된다니까. 이거 어차피 결국 또 잘라낸다니까. 그냥 이렇게 잘라, 그럼? 어? 이렇게 그래. 자르면 너무 아깝지 않아? 아이, 그렇게 심어. 그래서 알았어. 알겠어. 호자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올라오는 거. 작은 거 냅두고. 이게 다 아직 올라와야 되는 거야. 이거 봐, 우와! 어. 덮어줘야겠다, 우와. 냅둬? 작은 거 냅둬. 아, 이건 냅두는 거야? 오케이. 아, 근데 이 작은 거는 서리가 내려도 괜찮나요? 이제 안 망가지고 또 나올 수 있나요? 이제 서리 내리는데? 아니, 뭐 서리버섯인데 뭐 서리 내렸다고 얘가 죽겠어. 안 죽나? 그 돌 밑에 어떻게 이렇게 크게 많지? 아, 여기에 있는 것만 채취해도 한 1kg 나오겠어. 나와. 저기에 또 있어. 진짜 크다. 우와, 해봐. 우와. 사리. 대단해. 자, 깡녀가 찾은 서리버섯입니다. 야, 저 바위. 야, 이 돌 사이에 기가 막히다, 생명력. 어우, 여기가 경사가. 많이 높아. 어? 아, 돌. 돌. 아, 내가 돌 굴러간다 했잖아. 돌 굴러가요! 에헤이, 거봐. 이게 숨어 있다니까. 가지버섯도 이렇게 막 숨어 있었거든. 이게 다 포자니까, 언제든지. 네. 어, 도와! 아, 뭐 하는 거냐! 멀쩡하게 지금 초토화 됐잖냐. 아, 진짜 찌부대고, 아. 아, 진짜 멀쩡한 걸 지금 뭐 한 거야. 아, 진짜 사고뭉치 깡남. 손 들어, 깡남. 에이, 진짜 사고뭉치. 예이씨. 반이 다 뭉개졌어. 아,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진짜. 놈이. 아, 내 돌 굴러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정말. 아, 저 속상해요. 미안하다, 깡녀야. 야, 진짜 크다. 얼굴 대박. 어? 됐어, 지금 우울해. 와. 엄청 큽니다. 우울해. 최고 크다, 최고 커. 아니야. 저 밑에 부셔진 게 더 커. 응? 저 밑에 부셔진 게 더 커. 앞에다 대면 커버지 옆에 대야지, 옆에 대. 어, 냄새 좋다. 어? 냄새 좋다. 느타리 냄새 나지 않아? 응. 느타리 냄새 똑같은데 좀 더 강해, 얘가. 응. 느타리보다 우와. 조금 강해. 어, 나 이런 건 좀 무서워. 어, 뱀 나올까봐. 그치. 밑에 거 떠주세요. 탱탱해. 어. 탱탱해. 야, 위에서만 채취한 게. 위에서만 채취한 게 이 정도. 아, 좋아요. 근데 서리버섯은 왜 서리버섯이에요? 설이 있어요, 설? 설이 내리기 전에 온다고 해서 서리버섯이야. 아, 다른 거 없이 그냥? 어. 설이 오기 전에 있는 버섯? 어. 이게 10월에서 11월까지 서리버섯. 어. 와. 와우. 우와. 지쳐 있었는데? 10분 만에 이만큼? 이걸 찢으면 이렇게 하나도 하얗고 꽉 차 있어. 탱탱하지. 멀쩡한 것만 A급만 거기 담아주세요. 지금 여기 B급 됐어요. B급 이 초토화 이거 아 다 막 아 막 개 막 갈라지고 버섯 아 눈물 난다. 야, 한 곳에서 지금 이 정도 났어. 부셔져도 맛은 똑같다는. 부셔진 거는 드세요 혼자. 제가 먹게. 아. 자, 이만큼. 아, 이거 지금 한 2kg 될 것 같아요, 이거. 돼. 어. 됩니다. 나 미치겠다. 나 아까 여기 지나갔잖아. 아니, 나는 이게 지금 이쪽 사이드. 사이드만 보면서 가가지고. 바로 앞에 땅 밑에 있는 걸 못 봤어. 다 아, 진짜 웃긴다. 이거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나 하수야, 하수. 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야, 그래도 안 밟은 게 어디야, 내가? 밟았으면 또 깡녀한테 혼났습니다. 아, 밟았으면 뭐 하산이지, 뭐. 아, 이제 떠나야지, 은퇴해야지, 뭐. 아, 은퇴도 아니야, 잘리는 거야, 그냥, 이거는. 깨끗해요. 어. 세게. 아, 물 맑다. 물 맑아. 근데 이거는 뭐야? 나 이거 궁금해. 물어보고 싶었어. 한 번만. 뭐? 이건 무슨 버섯이야? 무슨 이렇게 계란처럼 꽉 차있고 이게 이렇게 되어있어.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 그 물컹물컹. 자, 이거는 아니 여기 봐봐, 여기 이거 봐봐, 이거 이봐. 올라온 거지 그거. 아, 이봐 뚫... 이봐 징그러워. 뚫고 뚫고 올라온 거 아니야? 봐봐 젤라틴 같아. 아 이거 19금이야. 안돼 안돼. 봐봐. 자 어린이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상상은 자유예요. 무슨 걸 상상하든 자유예요. 아, 여기 구멍도 있네. 슝. 애가 힘이 없어. 삼지구추 좀 어 옆에다 심어줘야겠다. 아 그래야 돼. 자 이름 모를 재밌는 버섯이었습니다. 뚝딱. 뚝딱. 너무 웃기지. 근데 네, 진짜 웃기지 오빠. 오빠도 그거 생각했지. 뽕나무 저거는 무슨 버섯일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느타리 버섯일 것 같은데 한번 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록 튀어나오네. 어 느타리 맞아. 느타리 뽕나무 느타리다. 달랑 하나다. 근데 A급이다. 느타리 A급 느타리다. 깡나미가 찾던 느타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딸랑 하나입니다. 따기도 어렵습니다. 나무가 죽어서 딸 수는 있을 것 같아. 빨리 와봐. 어 죽은 나무에서 나오지 느타리는. 아 그러니까 죽었잖아. 어. 왜 왜? 복댕아. 이거 여기 있어? 야 복댕아 이거 지 혼자 여기로 왔다고? 꿈 풀렀네. 복댕아 꿈 풀렀어. 꿈 풀렀어. 이거 어떻게 왔어? 복댕아, 야, 니 물도 안 챙겨왔어. 잠깐만. 이 말이 돼? 복댕아. 아니, 끈이 풀려서 온 거야, 여기를? 지 혼자? 복댕아. 아, 이거 되게 너무 놀랍다. 당황스럽다. 복댕아, 알았어, 와. 알았어. 이리 와봐. 복댕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끈 풀러줘, 그거. 끈에 아이. 끊었네, 얘가. 이리 와, 알았어. 끈 풀러줄게, 풀러줄게. 이리 와. 아이고,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찾아왔지? 대박이다. 여기 응? 어떻게 왔대? 나 내 말이 여기 산속을 어떻게 찾아왔지? 밑에서 간 것만 알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 어, 복댕아. 목말라, 목말라. 어, 물 좀 마셔. 물 먹어. 어. 아이고, 물 먹고 있어, 지금. 아, 참나. 놀랍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 복댕아! 야, 계속 지졌거든. 자기 데리고 가라고 막 낑낑거렸거든. 어. 복댕아, 산에 같이 가고 싶었어. 아유. 목말라. 여기까지 지금. 목말라, 목말라. 물 먹고. 물 먹고. 한 시간 더 다시 오고. 목말라, 아유. 아유 여기. 아니, 지금 우리가. 뭐 깊은 산속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얼추. 아 그럼. 얘 어떻게 왔어 진짜. 난 장난하는 줄 알았어. 야. 나는 그랬잖아 복댕아 너 여기 왜 갑자기 왜 파 그걸. 복댕아 여기 왜 왔니. 습도 돼지 데려간다. 나 그래서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야 돼지야. 나 복댕. 잘했어. 잘했어 우리 복댕이. 네. 잘했어. 네. 아 근데 너무 놀랍다. 에이, 알았어. 이제 집 근처 산에 갈 때는 데리고 다닐게. 아유. 너무 놀랬다. 아 나는 복댕이 왔다 그래갖고 장난하는 줄 알았어. 복댕이 여길 왜 와? 근데 느타리가 이 위에 있어. 어. 봤어? 요거. 아 전등 같은 애. 느타리. 요거. 어. 내 느타리를 따게 했어. 조심해 조심해. 어, 부러지려 그래. 썩었잖아. 어, 주식. 어. 와, 안 돼. 복대. 야. 복대. 야. 복대 안 돼. 오, 안 돼. 예, 복대 안 돼. 맞아. 아니. 맞아. 그 느타리 맞아. 그 찾다. 거기 있어, 그냥. 잠깐만. 거기 있어, 그냥. 왜? 와, 처음이야. 이 느타리 얘기한 거지? 그 뽕나무 느타리를 찾는 아, 거였나 보네. 어떻게 이걸 또 발견했냐? 참, 딸랑 하나 그. 아니, 뽕나무니까 상황 있나 하고,
위를 봤는데 버섯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딱 느타리 같았어. 맞아. 근데 진짜 이 느타리 찾은 거잖아. 그렇지. 아니 느타리야. 뽕나무 느타리였네. 여기 느타리가 발생을 했으면은 이게 이제 죽어가고 있어. 지금 느타리가 여기서 이제 내년에는 더 나올 거야. 저는 참고로 이 뽕나무에서 느타리 말고 상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큽니다. 상버섯아! 1억짜리 상황버섯아! 나와라! 뚝딱! 하지만 오늘은 느타리! 느타리! 뱀이다, 뱀이다. 그쪽으로 하지 마, 뱀이야. 어디에? 뱀. 뱀이 어딨어? 앞에. 내 앞에? 밑에? 여기 뱀. 어디? 아, 아니구나. 이씨. 이거 뭐지? 민달팽이! 이 깜짝이야. 어? 아니, 너, 뱀처럼 보이지? 나 또가리 튼 줄 알았어. 됐어! 어? 됐어! 민달팽이 두 개. 에이씨. 놀랬잖아, 씨. 이거 앞에 왜 그래? 모르지. 내가 어떻게 해. 민달팽이까지 어떻게 하냐. 얘 둘이 지금 그 짝짓기? 짝짓기 하나 보다. 짝짓기 하는 것 같아. 그러네. 그죠? 그러네. 그 하얀색 막 같은 게. 이게 뭔데? 하얀색 막 같은 게. 연락했네. 애기 출산 아닐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는데. 완전. 아유 예쁘다. 자연의 신비. 썸네일이네. 자, 민달팽이였습니다. 글로 가면 없을 것 같아. 조심해. 조심하시게. 얘는 한 키에 올라간다, 씨. 걘 벌써 올라갔다, 복댕이네. 얘는 네 발로 가고 나는 지금 두 발이잖아. 네 발로 가세요, 그럼. 잠깐만. 어이구. 자, 오늘 유흥도. 아, 첫 번째 포인트에서 거의 뭐 98% 취재했습니다.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단행을 통해서 힘든을 전하는 깡촌TV. 오늘 복댕이도 함께 했습니다. 녹다 복댕이도 인사해. 녹다.